이번 수업은 독해 유니트 8의 섹션 2를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죠. 우선 그 유니트 8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두 개는 독해, 두 개는 리스닝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섹션 2를 하겠습니다. 섹션 2는 주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겠는데요. 독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수업의 PDP 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다음 구체적인 학습이나 교습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수업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해는 네 가지의 스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해 능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해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볼때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은가를 볼 때는 수업 스터디의 그 과정 중에서도 또 세분화해서 pre-task, during task, and post-task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수업을 선생님이 일관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문법 설명하고, 단어 설명하고, 어려운 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준비 과정을 하는지, 수업 중에서도, 그 다음 심화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독해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감정, 검증,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PDP, pre-task, during task, 그리고 post task. 이세 가지의 그 과정 중에서도 이것은 study에 관한, 학습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ESA라는 engagement, study, and activate 중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즉, 보시면 이런 유도 도입 단계가 한뭐 5분에서 7분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학습 단계에는 한 35분 내지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용 단계 부분에서 한 7분 내지 10분 정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훌륭한 reading comprehension 클래스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번에는 그 학습 study 단계 중에서 ESA study 단계 중에서 PDP의 어떤 pre-task 단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텍스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 중에서 우선 신문을 본다고 칩시다. 신문을 보면 맨 처음에 첫 장의 신문을 본다면 아, 이첫 장에는 보통 중요한 핵심 이슈가 있겠구나. 대부분 정치라든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룬 것이 신문의 앞면이지라고 미리 알아둔다면 굉장히 그 신문 전체를 훑거나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난을 내가 본다고 치면은, 학생들이 본다고 치면은, 아, 보통 금융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뭐, 과거의 금융 현상은 이랬고, 앞으로는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뭐, 미리 알고 있다면, 금융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조금 있다면, 선지식이 있다면, 훨씬 금융난의 신문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하는 연애란이 있으면 어떤 연애에 어떻고 저쩌고 할때 대충 영화나 TV, 음악 등에서 정보들을 미리 알거나 얻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그런 걸 얻을 수 있구나 하고 관심만 가져줘도 수업,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훌륭한 어떤 전체적인 프리타스크의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는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 미리 파악을 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을 프리타스크 과제라고 보고 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독해 교재가 무엇인지, 독해 교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하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미리 점쳐보고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잠깐의 기회를 갖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그 리딩 섹션에 있어서 다 어휘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적인 단어를 몇 개를 좀 먼저 가르쳐줘서 그것이 실생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약간 설명을 해준다면 집중적으로 텍스트를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훨씬 키워드에 대한 단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하지 또 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 중에는 수업 중에 어떤 during task의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during task 중에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수업 텍스트에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독 자료의 텍스트, 하나는 집중적인 reading task, 텍스트의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업 전략에서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길지만 짧은 시간 내에 쭉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스캐닝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스캐닝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시간을 딱 재서 얘기하고 학생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으냐, 무엇에 관한 주제인 것 같냐? 그러면서 잠깐 이건 단답형의 어떤 정보를 살짝 써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 텍스트의 첫 센텐스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센텐스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텍스트일 것 같으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으냐를 한번 쭉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런 통독의 어떤 리딩 스킬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자세히 읽는 스킬은 조금 다릅니다. 즉 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선생님은 학생들을 유도해야 되겠죠.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읽는 그런 텍스트에서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본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텍스트의 구조나 전반적인 구조나 논리적 연관관계 같은 것을 일일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during task의 학습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삽화나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나 삽화와 이 글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거나 토론해보는 그런 중요한 단계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during task의 전략에는 그래도 둘로 나눠서 통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자세히 뜯어본다든지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하면서 오늘은 통독 수업, 내일은 자세히 읽기 전략 수업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텍스트를 두 가지 전략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post task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이 포스트 타스크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과연 함축된 의미, implication, meaning, 혹은 what is the author's assumption? 과연 이 작가가 혹은 글 쓴 사람이 어떤 가정과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had lunch yesterday with 5 people. 4 of them were really interesting.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다섯 사람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네 사람은 좋았다고 그랬어 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아, 한 사람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깊게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critical perspective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화해야 된 유도 질문이나 어떤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감춰진 내용을 어떻게 뒤집어서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건 다 읽고 학생들 다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이나 그 line by line, between the lines 해가지고 그 행간의 어떤 감춰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심화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읽기 수업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 후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학생들이 이런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class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과 정보들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거나 비교 분석해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연관을 지켜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 타스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PDP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수업 전 학습, 즉 pre-task에는 즉 pre-reading의 수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을 텍스트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교사는 이 내용에 맞는 어떤 그림이나 사파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인 것 같으냐 한번 약간 간단하게 토론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를 읽기도 전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하나 칠판에 쓰면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이 단어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느냐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shark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온다면 이 shark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shark는 어디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이 shark는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등등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shark라는 동물이 나오는 이 텍스트 아래에서는 shark와 인간의 관계, shark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어떤 프레딕트를 미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 짐작해보는 어떤 사고적 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 교사는 미리 준비를 개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유도 도입 질문 같은 것을 미리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실현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 수업을 할 때도 모든 수업을 모든 어휘를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또 어려운 거 한두 개 정도를 뽑아서 미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조금 연습을 해본다면 학생들은 훨씬 사전을 안 찾으면서도 미리 단어를 알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면서 텍스트를 읽어서 집중적으로 읽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리타스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during the task, reading, during reading class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수업, 읽기 수업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전체 텍스트를 이렇게 훑으면서 key sentence 혹은 keyword, key idea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도록 계속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고 유도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과연 어떤 유형일 것인지를 먼저 짐작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나 knowledge가 나올 때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나온 문장들을 이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작한 문장, 예를 들면 if 절이 나오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if라는 문장을 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완성을 하면 훌륭한 문장이 되는지를 문법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글 전체의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로넣기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during task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문법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the, 라든지 아니면 바로 대명사로 it라고 해서 뭐 this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이 this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which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무엇인지 뭐 등등 해서 문법적인 자세의 문장 구조를 뜯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길러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렇게 읽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핵심 아이디어를 얘기함과 동시에 한번 제목을 붙여봐라. 제목을 붙여봐라 하고 학생들에게 요구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jigsaw rea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짝으로 해서 pair study를 하는 거죠. 짝을 쥐어줘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반반 나눠주고 여기까지 읽은 학생에게는 반대편 친구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나머지 부분을 이쪽 학생은 읽고 또 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학생은 Part A, 더 앞부분에 대한 리딩을 읽었고 B라는 학생은 그 리딩의 뒷부분, B라는 텍스트를 읽었을 때 서로 질문을 듣고 물어보면서 또 준비해둔 것을 하면서 자세히 본문을 분석하고 또 글의 연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Jigsaw Reading Skil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Task가 있는데요. Problem Solving Task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다른 텍스트를 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읽고 다른 쪽 학생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텍스트를 얼마만큼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퀴즈나 질문 혹은 토론 전략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혼자 읽는 Reading Comprehension Class 시간을 좀 더 흥미롭고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방법이 되겠고요. 또 Reading Race라고 해서 누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 혹은 경쟁을 붙여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되도록 빨리 그리고 교수가 준비한 내용의 질문들을 다 맞춰보는 것이 빙고처럼 해서 다 읽고 나서 빙고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한번 한다면 재미있는 Reading Activity Class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꼼꼼히 읽고 그 꼼꼼히 읽는 것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이 단순하게 문법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Logical Thinking,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상황은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Neuroning Task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업 후에는 어떤 그 바로 읽고 난 다음에 Post Reading Class는 Post Reading Study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후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학생들은 텍스트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고요. 이때는 짝을 지은다거나 아니면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한다면 훨씬 더 흥미롭겠죠. 왜냐하면 혼자서 읽은 걸 또 읽어라 하면 재미없겠지만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계속 심화된 논리 수업, 심화된 인터프리테이션을 기회를 준다면 재미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죠. 핵심적인 것을 또 수렴을 하면서 읽지만 핵심적인 것을 수렴한 것 이외에 다양한 설명을 주거나 이렇게 흐트러지는 어떤 라이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정보를 주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그러나 텍스트에 드러난 그런 아이디어나 주제 토론의 어떤 대상이 생긴다면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한번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꾸로 뒤집어서 읽는 수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논의의 argument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한번 토론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텍스트의 언어 구조, 문장 구조 이런 것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도 학습 후에 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구체적인 텍스트를 주면서 어떻게 리딩 수업을 하는지를 잠깐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텍스트는요. 보통 읽기 수업의 ESL 학생의 수준에서 한 4, 5학년 정도 수준의 것인데요. 왜냐하면 4, 5학년 정도면은
지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논리성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논리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리딩 수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5학년 정도면은 무슨 자연학습에서 곤충에 대한 어떤 종류나 또 거미가 곤충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미리 정보, 선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 지적으로나 봤을 때 4, 5학년 정도이지만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단순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전체의 문장은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의 주제, 중심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유도를 해야 되겠고 글의 중심 내용이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에는 중요한 핵심 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딩 컴프리헨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번호를 문장마다 번호를 다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 설명 단계, 결론 단계를 묶어서 교사가 미리 준비를 해간다면 학생들의 논리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써 있는 어떤 읽기 수업 과정에 있어서 글에 써 있는 논리성을 잘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A, B, C로 나뉘었습니다. A, B, C로 그룹을 나눈 이유는 A는 도입 단계, B는 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단계, C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론을 내는 부분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A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iders are not insects. They belong to the same class of animals as insects.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piders and insects.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문장으로 도입 단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키 중심 아이디어가 인섹트와 스파이더의 관계입니다. 즉 어떤 인섹트라는 것은 곤충인데 곤충이라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넓죠. 그러나 스파이더라는 종류의 어떤 하나의 곤충은 하나의 specific animal 혹은 specific insect인데 그것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더하고 인섹트의 어떤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도입 단계이죠. 그 다음에 B 그룹에 속해 있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bodies of spiders and insects are different. A spider's bodies are two main parts. The front part is the head and the chest together. The second part is the stomach or abdomen. The insect's body has three parts. And the insect, the head, and the chest are two separate parts. The abdomen is the third part. 자, 이 그룹 B에 있는 문장들은 뭐 가슴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배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은 insect라는 곤충과 spider라는 특정한 곤충 혹은 곤충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이름을 가진 그 애니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즉 스파이더는 두 개의 메인 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같이 놓고 하고 두 번째 파트는 배와 배를 놓고 하는데 사실은 인섹트, 곤충은 세 부분은 나뉜다. 그래서 나뉘는 부위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메인 바디, 즉
가운데 부분 설명이 많고 정보가 많은 가장 많은 그런 가운데 바디가 되겠고요. 이 가운데 바디에서는 특히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설명이 곤충과 그 거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C part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other differences between a spider and an insect. An insect has 6 legs. A spider has 8 legs. Most insects also have wings and spiders don't. An insect has antenna on its head. Spider has no antennas. 자,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부분에서 body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크게 나누었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차이점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 차이점들이 과연 어떻게 스파이더하고 거미와 곤충을 분리시키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사실은 there are other differences. 다른 또 차이점이 있는데 곤충은 다리가 6개인데 스파이더는 8개다.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데 스파이더는 안테나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spider is not included in as an insect 라는 결론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결론을 맺는 부분이죠.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PDP 수업에서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골라보실래요? 하고 말하면서 학생들은 스파이더하고 인섹트라는 단어 두 단어를 끄집어내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교사는 아, 여기서 스파이더는 뭐고 인섹트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하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같은 걸 보여주고 둘 사이 그 곤충과 그 다음에 거미의 차이점을 눈으로 학생들에게 미리 확인을 한다면 좋은 예비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업들을 잠깐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해석하고 도해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얼마만큼 맞아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글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면 결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왜 차이가 있는지 스파이더하고 인섹트가 왜 차이가 있는지를 토론 수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이런 앞에 주제는 거미에 관한 것인데 그 주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를 한번 학생들에게 유도해 보죠. 결국은 핵심 내용은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고 뭐 세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 두 부분은 아니고 또 다리가 몇 개고 안테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곤충과 거미는 분리된 어떤 종에 포함된 관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B문단에 있어서 왜 거미가 곤충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든지 그리고 각 ABC라는 문단에는 또 핵심 아이디어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entence 4, paragraph B의 어떤 것은 한번 볼까요? Sentence 4. The bodies of spiders and insects are different. 이것은 곤충과 거미는 몸의 구분을 다르게 한다라는 핵심 주제를 먼저 딱 얘기하고 B 내용 중에서도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다름을 쭉 기술한 거죠.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 내지 주장을 먼저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보적적인 설명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문장 내에서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 메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도표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구조를 다시 한번 짜보게 본다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논리적 사고나 글의 논리를 혹은 스파이더하고 곤충하고의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Which sentence is the topic sentence? 하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전반적인 이 흐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What is the topic sentence in paragraph C? 해서 paragraph C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혹은 What is the topic sentence in paragraph B? 하고 물어보면서 같은 그룹 내에 한 paragraph에는 분명히 키 아이디어나 센텐스가 있을 건데 그것을 찾아보는 어떤 액티비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리딩 수업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업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딩이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독해 수업은 우선 수업을 통독을 하느냐 아니면 자세히 뜯어서 보느냐 등등의 구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구성 요소 중에서도 통독과 자세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Jeremy Harmer의 ESA 도입 관계를 좀 잘 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PDP 수업 전략은 스터디 부분, 학습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리딩 바로 전 단계 학생들이 막 읽게 하는 그 바로 전 단계는 어떻게 도입을 하고 읽는 과정에서는 어떤 수업의 전략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읽기 이해를 훨씬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질문하거나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그룹 혹은 짝을 지어서 하면은 훨씬 더 읽기에 수업에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리딩 수업 전에 학습하고 리딩 수업 중에 과정에서 어떤 수업이 있고 리딩 수업 후에는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PDP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 during the task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자세히 텍스트를 뜯어본다든지 아니면 토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키워드 찾아본다든지 문장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찾아본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뭐 직소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problem solving 문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reading race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보충자료로서 거미에 관한 글을 15개의 문장이 어떻게 도입 그 다음에 전개, 정보, 주기,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되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휴, 여러분 어떠셨나요? Reading class, Reading Comprehension class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왜냐하면 학생들은 1분에서 1분 30초의 집중력이 보통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업을, 전략을 잘 짜야지만 훌륭한 리딩 수업이 될 수 있는지는 교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수업 과정 중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수업 바로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수업 전략을 짠다면 굉장히 긴장감 있고 박력 있고 또 토론 수업까지 연관될 수 있는 좋은 리딩 컴프리헨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강의를 듣고 직접 바로 리딩 클래스를 해보실 수 있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재밌고 유익한 수업이 되고 학생들의 환한 웃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Bye-bye. See you next week.